그리고는 아까 마치 누가 헤집어 놓은 듯 했던 책들을 정리하는데 그때 책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딸 우리. 우리 책 놓는 데잖아. 봐봐. 그치? 우리 책 여기다 놔야지. 그치? 응? 난 몰라요. 내 책이나 뭐 줘요. 그거 아니고. 책 칠해. 짜증이 날 법도 한데. 어쩐지 뒷모습이 짠해 보여요. 네. 보통 아빠들은 안 그렇게 생각해요. 아이들 책은 앉아서 보는 쉽게 책장 맨 아래 칸에 둔다는 남편. 책장이 깔끔해요. 아. 어우 눈부셔. 아이들이 안전하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주는 차원. 그때 어디론가 나가는 남편. 신발장을 열어보더니 이내 신발의 위치를 고쳐놓는다. 허허, 일렬 팽대로도 모자가. 아우 손이 닿기 힘든 맨 윗칸까지.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? 네, 신발 정리요. 저희가 워낙 신발이 많아서 애들 거 빼고도 한 네. 100켤레? 남자 신발은 잘 안 보여. 100켤레? 우후, 딱 봐도 신발장을 빼곡히 채운 신발들. 근데요, 대부분 여자 구두 같은데. 그러네요. 안에 부분은 뭐 같은 경우는 패션 기자셔서 아~ 예, 저도 많지만 예, 저는 비할 바가 아니죠. 일단 굉장히 많으세요. 이야. 신발 여기 좀 더 있거든요. 예? 신발이 여기 좀 더 있거든요. 다 놓을 수가 없어서 예, 이쪽이 따로 나는데요. 여기 써 있거든요. 이 박스 안에 들은 것들이 모두 신발이었던 것. 어우, 신발장 사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겠어요. 안 쓰는 책장, 책꽂이를 잘 이용하면 뭐 돈도 안 들고 보기도 훨씬 좋고. 신발 보관하는 방법 언제나 그렇듯이 어렵지 않아요. 계절이 지난 신발은 안 쓰는 박스 안에 보관하고 박스 겉에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고 먼지도 안 타요. 오늘도 참 쉽지 않. 그렇게 신발 정리가 끝난 후 내일 아침에 핑크색 끈 발목에 끈 묶는 신발 신을 건데 혹시 어딘지 알아? 그걸 아세요? 아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일어나 신발장을 수색하는 남편. 맞아. 야, 정확하게 뭐 없을 때는 어머님도 석헌이는 알 거야 이렇게 네, 내비게이션이죠 뭐. 빨간색 고무 소재 신발. 빨간색 고무? 와 이얏! 상자 안에 있는 것도 다른 거네. 신발 사서시네요. 토끼 무늬 테두리가 있어. 수진처럼 잠재를 헤매는 듯한데. 야 이건가? 오. 그거 아니야? 몇 개 열어보지도 않고 앞으로도 신발은 내가 찾으리! 제가 하나라도 더 치우면 다른 분이 하나를 덜 치워도 되는 얘기니까 좀 그렇게 이 가사라는 걸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